중에서 저만 친 이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아, 예, 예. 저 아니면 나올 사람이 없어요. 빨리 좀 만나고 싶어요. 자, 오늘의 주인공 네. 이덕화 서인이었습니다. 시대를 넘나드는 청춘 아이콘, 저희 소개가 마음에 드십니까? 글쎄, 이거 이상하다. 우리가 전설로 불렸던 배우 제임스 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임스 딘이죠. 아, 이별명을 쑥스럽게 왜 저래? 아니요, 아니요, 이별명을 저 남들이 지으셨으면 모르겠는데 본인이 네. 지으셨다는데. 네. 아, 왜 그래? 두 분 오늘 어떤 안건으로 나오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말이죠. 그저 한간에 무슨 뭐 부대포 같다. 아 그게 싫어 나 그 말이 우선 싫고. 제가 아, 그래요 주위에서요? 어. 막무가내인 것처럼 하고.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다니. 아니죠. 왜 우리가 다 이거 아니요. 남자들이 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데 처음에 젊었을 땐 다 나폴레옹이나 무슨 징기스칸이 될 것이다. 예, 예, 이런 예. 기분으로 살다가 예. 오래 살다 보면 다 그냥 돈키호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예, 예, 경우가 있죠. 예, 예. 그런 것 뿐이지. 제가 뭐 그렇게 뭐 두서 없고 말이야 뭐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내 분은 아니다. 나 이런 사람 아니야. 아, 그럼요, 그럼 그거 아니죠. 정말 아니에요. 네네. 지금 하시는 행동이나 말씀하신 투가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래? 사실 저희도 그렇게 느끼는 건 약간 좀 쉬쉬했거든요. 이거 보세요. 오늘 이렇게 본인이 얘기해 주시니까 네. 이제 그 억울함을 좀 풀어드릴 네. 때가 된 것 같아요.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세요. 아니 자신 있으면 네. 한번 파헤쳐 보세요. 아, 파헤칠 예. 거예요. 자, 아무튼 무모한 사람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서인영 씨. 저는 당당하긴 해도 전 기센 여자가 아니에요. 아, 아 들어가세요. 기센. 비슷해. 기센 건 맞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간 소문이 막 남자 뜯어먹게 생겼다. 진짜 아닙니까? 멤버들 때린다 뭐 이런 소문인데 절대 진짜 저 진짜 그런... 때려? 그러면 아유, 아니 저 손 절대 안 되거든요. 파헤치겠습니다. 오늘은 뭐 꼼짝없이 못 빠져나갈 겁니다. 못 빠져나갔습니다. 저희가 오늘 조사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예예 예. 불안하네. 한국의 제임스 딘, 영원한 오빠, 원저 터프 가이 아... 이덕화 씨의 무모한 연기 인생에 대해서 지금부터 유미 씨와 협공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덕화 씨 같은 이런 거물을 상대할 사람은 거물이야, 고물이야, 확실하게. 자, 연기 인생 40년 맡은 역할마다 시대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이덕화 씨는 올해 나이 60. 아, 근데 너무 장난하게 그냥 파헤친다. 아니, 1900... 그런 건 좀 넘어가죠. 못 넘어가겠습니다. 만으로 해주세요, 만으로. 만으로 해봤자 한 살 더 줄이고 밖에 안 되는데 늦었지만 다시 한번 자이언트로 상을 받으신 거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유, 자이언트의 이덕화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자이언트에서 황태석 역할로 아주 열연을 앉으세요들. 아우 고현정 씨 앉으세요. 아, 내가 상 타는데 왜 다 일어나는 거야? 내가 벌써 그렇게 됐나? 저희가 알기로는 조연상을 처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그가 좀 뭐 소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이상 조상이나 먹도록 다 받아봤는데 이상은 좀 주는 의미가 남다르다. 네. 사실 이 나이에 뭐 상을 타는 것도 우습잖아요. 좋은 후배들이 많은데 뭐 조금이라도 그분들을 줘야지 싶었는데 주신 거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우리 중견 연기자들한테 기회를 더 준다는 의미로 알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집에 가서는 좀 섭섭하더라고. 조연상이라는 건 받아본 적이 없어요. 처음 받으신 거죠? 그렇죠. 우린 그냥 죽을 때까지 주연으로 갔었는데 나이가 있잖아 이제. 정신 차려야죠. 데뷔 당시 한국에 제임스 딘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별명을 지으셨어요. 처음부터 너무 무모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저를 보시면서 잼신을 자꾸 영화를 하면 안 되죠, 연성하라 하시면. 제가 그때 21살 정도. 오, 이야, 야, 저 진짜 멋있네요. 이소룡 같은데요? 아, 약간 이소룡 느낌. 저 때만 해도 머리 안 빠졌어요. 아. 야. 저렇든 머리가 훅 가더라니까. 그 친구가 참 멋있잖아요. 아, 멋있죠. 그 전쟁 치르고 나서 세계인들이 다 침체해 있을 때 그때 그 제임스 딘의 연기를 보면 야, 사람은 절대 똑바로 안 보잖아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그 말 그대로 이유 없는 반항.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그 박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를 삼았었어요. 뭐 유치한 짓 많이 했지. 뭐 사진을 전부 오려 붙여서 그냥 방안을 도배를 했고. 도배하고. 자기 체면을 걸면서 이런 거 상상 임신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네. 그렇게 해놓고 제임스 딘이다. 네. 나는 제임스 딘이다. 그 제임스 딘이 사진을 보면서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작품 보면 청바지에 빨간 잠바. 네네. 청바지에 빨간 잠바를 한 3년 입고 다녔어요. 강산형. 예. 네. 네. 계속 가까이 보면 그것만. 그렇지 계속 겨울엔 겨울 빨간 잠바. 네. 여름엔 여름 거. 어. 청바지 사철 입으면서. 예. 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선배님들이 할 수 없이 네. 제임스 딘 같. 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오토바이가 그걸 또 배우셨어요? 오토바이는 일찍부터 탔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 사고 한번 뭐 이렇게 큰 사고가 없었는데 조금 박수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걸 타고 좀 마음이 해이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를 한번 혼나게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런 소리를 듣게 됐어요. 자, 그 이후에 사랑과 야망이라는 그 드라마의 태수 역할을 맡게 되면서 하이틴 스타에서 일약 청춘의 아이콘이 됩니다. 그때 인기가 어마어마했었죠? 근데 나 지금 청문회 하면서 나를 혼내키는 거야. 날 치켜 세워주는 거야. 아, 저요. 그 사랑과 야망 참 재밌게 했습니다. 그 살면서 이렇게 한 중에서 평생 기억나는 건 몇 개 없습니다. 네. 저는 그 작품으로 이제 그 배우가 됐고 그 시절에도 김수현 선생님 저를 참 잘 챙겨주셨어요. 저는 그냥 식구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리광도 부리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부르시더라고. 너 정말 배우가 한번 될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병원에서 퇴원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때는 정말 돈이 너무 없어서 정말 거짓말 좀 보태자면 만 원만 주면 다 막 여기고 저기고 뛰어다닐 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왜? 아니 뭐 큰 돈이 안 됐어. 그 병원에서 너무 다 까먹고 나오고 뭐 아주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뭐 병원에서 퇴원할 때 아버님도 돌아갔고 병원에 있을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뭐 완전히 이삿짐 들고 그냥 행길에 나올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어요? 네. 정말 그 돈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돌아다녔습니다. 뭐 어제가 오늘인지 오늘이 어젠지 모르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 선생님이 멀리서 보시니까 안 됐지. 그러니까 그냥 하루 부르시더니 너 정말 배우를 할래냐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아우 자식 떼꼬장물이 쫄쫄쫄 흐른다 그러고 제가 뭐 세수 안 해서 떼꼬장물이 흐른다 그러셨겠어. 하는 짓이 그렇게 보이셨겠지.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정말 한번 제대로 된 역할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맡은 게 그 사랑과 야망의 태수였어요. 이야, 그게 또 대박이 났죠. 그렇죠. 제임스 딘이 좋은 시대를 만나서 훌륭한 배우가 됐다라면은 저야말로 좋은 시대를 만나서 이 몰골에 박수를 많이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그때 군정 때였잖아요. 그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많은 분들이 좀 눌려 사는 것 같은 게 답답함, 막 불만들이 다 그냥 터져 나오기 일보 직전 이럴 때였다고 막 참고 살고 이럴 때인데. 아무튼 난 그 태수라는 역할은 그 드라마 속에서 탁 나타나면 일단 집 문 빵 차고 들어오면 그냥 세수 때야 빵! 아우 좋아 그냥 빵! 세수 때야 아 차고 그냥 예. 엄마! 이러더라 엄마한테 그냥 악쓰고 이렇게 예. 맞고 엄마부터 더 큰 소리 치고 막 응? 형보 지 친형 보고 나와봐 막 이러고 아 뭐야 네. 야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그 그렇죠 담고 있던 감정들을 시원했지 대신 막 다 이렇게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네네 그때 조연이었거든요. 네. 근데도 저 M본부에서 연기 대상을 받으셨어요. 그건 우리가 좀 알고 와야 됩니다. 비록 조연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멋진 연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 대상을 받으신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조연? 아니
가발 써라고 얘기하시기가 좀 힘드셨을 건데. 아니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선생님이야 뭐 너 일로 와봐. 아우 아우 나 이 새끼 뭐 아주 그냥 답답해 죽겠어. 너 대가리가 그게 뭐니? 너 그래갖고 무슨 배우를 해? 어? 그 사람이 묘한 게 앞에 머리 빠지면 뒷머리 기르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그 가발이라도 거의... 하나 써봐라. 그래서 좀 과감하게 쓰고 한 게 저 작품이었어. 그때 아, 이때 가발 쓴 모습이에요. 저때 저 저 가발 얼마나 엉성합니까 지금에 비해서? 아닌데요. 아 지금 내 머리를 봐. 아 그래도 이건 아니요 거의 심은 정도잖아. 근데 저건 그때... 뒤집어 쓴 거고. 아 이덕화 씨, 저 일단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하세요. 900만 탈모인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채 써본 적 있나요, 흑채? 900만 탈모인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 900만이나 돼. 예. 저는 그 흑채는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흑채 쓰기 전에 네. 미리 써버렸습니다. 저 우리 박명수 씨도 흑채 끝내고 졸업할 때쯤 되면 절 찾아오세요. 아주 스타일별로 제대로 만들어드릴 때. 스타일별로. 박명수 씨 흑채 그만 먹고 써요. 당신도 곧 확 나가. 아 근데 그건 진짜 그래. 어 그래요? 그건 예고편이 없더라고. 아 정말. 제가 맞아요, 맞아요. 학교 다닐 때 맞아요, 맞아요. 머리를 이렇게 짧게 예. 뭐 자르고 다녔어요. 그리고 구두솔 같다고 그래 사람들이. 어 예. 너무 빳빳하고 그래서. 그렇죠. 예. 그냥 너무 많고 숱이. 예. 어 숱이 많고. 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 방에 훅 가더라고. 1993년 영화 사로리 낫다로 모스코바 국제영화제에서 대한민국 남자 배우 최초로 남우 주연상을 수상합니다. 자, 맞습니까? 저 뒤에 계신 분들 다 보고 계신 거죠? 네, 다 보고 네. 계십니다. 네. 반응 좋았습니다. 잘 보고 계시죠? 네, 아주 난리 났어요, 지금. 네, 아. 네, 제 질문에 답해 주세요. 자꾸 피하지 마시고, 자꾸 저 중간중간에 저 뒤에 분들 저 체크하지 마시고요. 저 나중에 점수 좋게 받으려고 자꾸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반가워요. 영화 사로리 났다. 행복했어요. 예. 그 작품이 뭐 정말 밖에 내놔서 이렇게 상을 뭐 받고 뭐 칼채를 받을 만큼 훌륭한 작품은 아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완성도가 좀 떨어졌었습니다. 제작비 관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쪼들리고 밀리고 이러다 보니까 좋은 곳에 가서 찍어야 될 걸 적당한 곳에 가서 찍고 이렇게 좀 아쉬웠죠. 그 대신 작품은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고전이었고 사극이었고 그리고 소재가 너무 독특했고 처음에 가니까 기가 막힌 영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하 우리는 뭐 꿈 깨고 소령까지 왔으니까 보드카 하나 몇 잔 얻어먹고 가야 되겠다. 아, 이런 마음으로 편히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우주연상을 받을 사람은 바로 이덕화 씨였어요. 네, 없었어요 주인공. 불란서 영화 뭐 소련 영화 있었는데 이거 전부 무슨 유태인 학살하는 전쟁 영화. 전쟁 영화구나. 주인공이 없어. 그리고 소련 영화도 그 소련이 침체돼가는 걸 잘 보여준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북치는 친구야. 대사 없어. 대사가 별로 없는 영화. 스코틀랜드 이런 데 영화가 기가 막히게 좋은데 예. 옴니버스야. 아 이거 너무 많이 나와. 어 그래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예. 이게 희망에 잡히기 시작하니까. 네. 그 당시 남들은 그랬어. 5분 만에 끝냈던 기자회견도 혼자 40분을 하셨다면서요. 40분 이게 이제 네. 상식선에서 끝납니다. 거기 저 영화제 이렇게 앉아 있으면 몇 마디 물어본 다음에 끝이에요. 그럼 뭐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그 멍청이 나가서 앉아 있었는데 어떤 그 영국 기자인데 네. 손을 들고 딱 일어나더니 네. 당신 프로필이 이 팜프렛에 이게 소개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당신이 좀 당신 소개를 해보라고. 이게 예, 한국이라는 그 크지 않은 나라에서. 뭐 이 정도 되는 영화 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반세기가 넘어 걸렸다. 우리 아버님이 영화 초창기 한 30년 하셨고 내가 이제 대를 받아서 한 20몇 년 했는데
난 뭐 상을 타고 뭘 떠나서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내가 여기 와서 당신들이랑 인터뷰하는 것만으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무지 만족하실 거다. 응? 이런 얘기를 쫙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들이 입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막 우호죽순으로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탁재훈 씨 같은 경우가 무지하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쇼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하잖아. 네네. 이게 무지하게 도움돼요. 뭐 저 영화에 보면 뭐 이 큰 칼로 목 치고 이러는 게 나오는데 예. 무술을 따로 배웠냐 뭐 이런 거 물어봐. 예. 자식들 귀여운 놈들. 아우 나 한국을 잘 모르는구나. 예. 한국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군대 간다. 군대 제대하면 다 태권도가 2단이다. 태권도 아냐 너? 까만데 산다리야 딱 달려 있어. 너희들이 원한다면 예. 내가 지금 발로 저걸 차버려. 죽더라니까 애들이. 아, 농담인 줄 아는 거지. 테이블이 이렇게 두껍잖아. 그 러시아 그거. 그냥 탕탕 치고 나. 꼭 보고 싶으면 나는 이 반을 쪼개겠어. 아, 난리 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딱 복도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쫙 서 있어. 야, 이 사람들 다 뭐야? 그랬더니 사인해달라고 기자들이 쫙 서 있어. 야, 외국 기자들이? 아, 땀은 삐삐 나는데 야, 이거 빼지 마. 하나 다 해, 다 해. 아 근데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게 전 무대포가 아니고 예. 성견지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자기야. 자기야.